맞아요. 요즘에 경제가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럴 때 살기가 너무 힘들죠. 예, 네. 또 이런 축제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죠. 맞아요. 사실 저희 일하러 왔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렇게 흥겨워하시는 모습도 보고 네네. 또 공기도 좋고 아름다운 네네. 곳에 오니까 네네. 놀러 온 것 같지 않아요? 아, 저는요. 네. 흥겨워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놀러 오는 기분이에요. 왜냐하면 그렇죠. 여기 오면 네. 그 상자 건물 좋고 예전에는 정말 여기가 네. 산골짜기였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네. 오려면 힘들었는데 요즘에 네. 보통 그냥 쫙 길이 너무 설득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웅경세대 네. 가서 탁 이게 구경하고 가면 거기 계곡에서 발 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네. 이 행사들이 거기서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네. 이쪽으로 오니까 말이죠. 이 동로에도 네. 오른 길이 계곡을 탁 넘어서 네. 이게 네. 산 등성이 딱 하고 오니까 얼마나 네. 행복해요. 정말 행복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점촌이 있어요. 예전에는 거기가 점촌인데 요즘에는 네. 웅경신이야. 예. 얼마나 신이 나셨으면 이렇게 춤을 맞죠? 추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? 박수 한번 치세요, 여러분. 그다음에 또 제가 뭐 잘못 얘기했나? 아니요. 그리고 막 네. 철도 그 막 달리는 그 기차도 타고 말이죠. 네. 왕 이게 다니는 것도 있고 놀 때가 정말 많아요. 오다 보면 사과도 있어. 사과 짜이고 오미자. 네. 이게 특히 사과보다도 네. 지금은 이제 사과 축제가 아니니까 사과 네. 얘기만 안 되고 오미자 얘기만 해요. 오미자. 네. 오미자 네. 얘기만. 네.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요? 네. 네. 자 이번에 말이죠. 이 여행 같은 네. 축제 분위기를 더 무르익게 만들어줄 무대 소개해 네.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친구분들과 같이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멀리 있지만 그리운 친구를 떠올리시면서 이 노래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조승우 씨의 무대 큰 박수로 받으세요. 보고 싶다 친구야. 작은 운동장에서